코로나19 여파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매출액은 5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.6% 급감했습니다.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 납부 유예나 보증금 감축 등 운영업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출 부진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입점 업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